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와서 지금 시골집을 찾아가고 있어요. 특별한 시골집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이 동네가 뭐딱 봤을 때이 시골이긴 한데 일반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동네를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글쎄 이 시골집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와, 특별한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여러분도 좀 놀라실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시골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 가봅니다. 날씨는 오늘 겨울이긴 한데 좀 따뜻해요. 앞에는 뭐다 이미 김장, 배추는 다 뽑았네. 아,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하니까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와서 좋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런 식으로 집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이 집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집을 이제 매일 보고 살것 같아. 조망권 수혜자. 수혜자 맞나? 근데 조망권 수혜자. 바로 이 집이에요. 와, 진짜 이 집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가까이 가봐야지 여러분도 알지 뭐. 말로만 대단하면 뭐해. 영상이 진짜 대단해요. 이거 봐요. 햇빛을 제가 살짝 피해가면서. 어쩔 땐 햇빛이 감사한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조금 이제 각도가 안 맞으면 좀 흐린데 가까이 가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 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식 문짝이야. 이거 완전 우리나라 시골집에다가 전형적인 시골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일본 문짝을 이런 식으로 달아놨네. 야, 앞에 이런 식으로 텐마루가 있고. 우리나라 시골 문화와 일본 시골 문화가 합쳐진 시골집이죠. 이 집은 한 1800년대에 지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뭔가 있더니 얘가 머신이 여기 있었구나. 농사기구네. 오, 농사기구도 완전히 뒤집어 썼네. 세월을 뒤집어 썼어. 농사기구는 어차피 공장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와, 이거 뭐야, 진짜 이 집은. 일본 문짝 알죠, 여러분? 아마 일본에 여행 가신 분들은 다다미방이라고 하나요? 그거 들어갈 때이 문짝 항상 열고 들어가죠. 와,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제시대의 다른 문짝이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초가집에다가 옛날에도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리모델링이 있지만은 옛날에도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리모델링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이제 완전 말기죠. 그다 시골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문짝을 달았다. 일본 사람한테 돈 주고서 리모델링을 좀 했다고 봐야겠죠. 일본 사람이 기술자였는지, 조선 사람이 기술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텐마루 봐라. 농사기구. 지금 집이 기울었어요. 뭐야? 멍석인가? 참, 재밌는 집이다. 측면으로 가서 자세히 또 볼게. 떠나신 지, 여기 이제 이사 가신 지다 오래되신 것 같아. 완전히 뭐 우편물이 투성이야. 우편물이 투성이라는 거는 이분들은 해외로 가셨나? 보통 우편물 받으려면은 다 이렇게 주소지 변경하고 그러는데 해외로 가신 건지 어디로 가신 건지 그런 식으로 경기인지 뭔지도 세월을 뒤집어 썼고 이쪽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측면이 좀 뚫렸어. 근데 저쪽 면으로 가볼게요. 야, 집참 재밌는 집이다. 날씨 엄청 맑죠? 너무 좋아. 겨울이라 이제 완전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푸르름을 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쑥 들어가네 그냥. 이런 게 시골집 볼때 조심해야 돼. 쑥 들어가면은 겹질리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햇빛 방향이라 가까이 가면 괜찮을 거예요. 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어우, 스웨트 지붕. 마치 스웨트 지붕 보면은 우주 기지 같아. 참. 아무리 옛날 시골집에다가, 초가집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새마을운동 때, 70년대. 그때 스웨트 지붕을 이런 식으로 다 장착을 한 거죠. 어떻게 기술들이 참 좋아요. 그쵸? 옛날에도. 저렇게 어떻게 스웨트 지붕을 재단을 다 잘해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세트 지붕이 재료 스타일상, 재료 성격상 안 좋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재료가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70년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부 풍경이에요, 지금. 와, 이거 봐. 집은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네. 천장은 아니지만 좀 청고도 높고 나무도 들어간 걸 보니까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초가집도 스타일에 따라서 뭐 가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설명하자면 초가집도 부유한 초가집이 있고 가난한 초가집이 있고 그래요. 옛날에 이것도 초가집이었을 텐데 초가집도 나름이에요. 간혹도 그렇잖아요. 으리리한 건 뭐 수십억도 하고 저렴한 거는 뭐 진짜 3억, 2억짜리도 있는 거고.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안채와 바깥채. 이게 이제 우리 방금 아까 그 텐마루 본 게 바깥채죠. 바깥채, 안채. 이거는 그냥 중간에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한 거지. 얘는 양철 지붕으로 했네. 양철 지붕. 여기다 비우면 여기다가 커피잔 놓으면 에스프레소 떨어지겠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는 게 가능하나? 문체는 보면 이게 뭔 물질이 있는 거야? 다라에 무슨 물이 있어. 아, 이제 좀 햇빛 좀 피해서 여기 뒷모습 아까. 와, 세월의 모습이 멋있죠. 여기 이제 안채. 아까 바깥에 본 거. 얘는 부속 건물. 깍두기. 뒤로 가서 한번 진입로를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까 그 진입로가 좀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 진입로 나왔다. 들어가야겠다. 난이도가 옛날에 이거보다도 힘든 것도 진입했으니까 이런 것쯤은 그런 대로 감사하게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일본식 문짝이 있었던 바깥채. 안채는 좀 살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채하고 여기 이제 안채 리모델링해서 살다가 완전 이제 이사하신 거야. 그 당시엔 여기는 안채 살면서도 바깥채는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포기하고 쓰러지든지 말든지 거기다 이제 안채에서만 이렇게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게 지금잖아. 보시는 게 이제 집 안쪽 마당이에요. 기역자와 니은자의 안채 바깥채가 합쳐진 그 내부 마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짝 보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방이었을 거 있네. 방. 바깥채 방. 이런 식으로. 안쪽에 처마도 보이고. 아, 근데 뭐예요? 밥통이 여기 있어. 와, 이거 봐. 신식 밥통인데, 그쵸? 전자밥통. 이야, 저 가까이 한번 가볼까? 와, 내부는 살림 그대로 있네. 이거 좀 봐. 뭐야, 이게. 이 쾌쾌한 냄새. 나 지금까지 시골집. 들어서 지저분한 거 많이 봤지만 여긴 좀 쾌쾌하다. 막 무슨 닭똥 냄새가 나. 그래도 봐야죠. 옛날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닭똥 냄새 맡으면서. 닭똥 냄새. 닭이 살진 않았을 텐데 뭔가 냄새가 합쳐지면서 닭똥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김치냉장고. 아, 옛날 풍경 그대로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바깥이죠. 안채는 살면서 진짜 리모델링 많이 했다. 고급스럽게 한 건 아닌데 뭐 초가 이게 우리 여러분 아니 이게 초가집이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손을 많이 봤으면 바닥은 다 이렇고 초가집에 이런 목욕탕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뒷간을 안에다가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원래 이게 원래부터 이런 자리가 이게 초가집이에요. 상상도 안 되시죠. 우리 아까 그 밖에서 바깥에 봤잖아요. 그 집이에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었던 집이에요, 이 집이. 근데, 참. 이야. 리모델링이 많이 한 거지. 참 대단해요, 그쵸? 사람도 리모델링하고, 집도 리모델링하고. 여기. 보자. 여기가 뭐냐. 여기도 방인 것 같아. 여기는 열리질 않아. 여기 진짜, 냄새 진짜 장난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풍경이야. 누가 보면서 잤는 줄 알겠다. 잠 어떻게 자? 냄새 나서. 여러분 이거 다시 이거 구경했어요. 와, 이거 진짜 이게 이거 보니까 이 집이 아름답다. 좀 약간 이 집이
바깥쪽이 워낙 앤틱하게 보여가지고 내부에도 앤틱한 그런 뭐 쓰레기 살림이라 할지라도 앤틱한 풍경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주 겉과 박이 완전히 다르네. 속은 아주 그냥 아까 말한 냄새나고 완전 진짜 살림들이 다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 야 근데 참 여기는 집이 아까도 봤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야. 야, 저 일본적 문짝이 참 진짜 리얼하다. 지금까지 본 바깥채 중에서는 좀 재밌는 스타일 같아.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